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삼겹살에 비빔면을 먹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빔면이 아니라 교도소 비빔면인데요. 교도소에서는 뜨거운 물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비빔면이 먹고 싶을 때 차가운 사이다에 30분간 면을 불려주고 스프와 건더기를 사이다, 매실주스, 참기름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비벼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30분을 불리는 동안 삼겹살을 준비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맛이 보장되는 바깥세상의 비빔면도 준비를 했는데 집가락을 이용해서 마지막 소스 한 방울까지 야무지게 짜서 맛있게 비벼졌습니다. 그리고 비빔면에 삶은 계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두 개 삶았는데 와, 김나는 거 보이세요?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오이도 올려주고 쌈채소, 아내의 추천 조미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냄새만 맡아도 새콤하게 침샘을 자극하는 비빔면 먼저. 와우.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입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올리고. 와, 드디어 다 불었다. 이거 이제 교도소 비빔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감옥 갈 일 만들지 말고. 아니, 이게 차가운 라면 먹는 맛이거든요. 이 신라면의 스프 맛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사이다의 달달함이 뭔가 되게 독특함을 주거든요.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얘 자체의 맛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도 삼겹살 맛이 묻혀버려요. 김이랑 먹어도 김 맛이 싹 묻혀요. 그래서 진짜 강한 맛이니까 채소랑 먹으면 어울리겠죠? 은근히 약간 중독성이 생기는 것 같아, 얘도. 맛이 너무 세서 그런가? 오리지널로 다시. 와, 이거지.
근데 이 김 계속 같이 먹다가 김이랑 같이 안 먹으니까 살짝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네. 아니 근데 얘는 아까 엄청 강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먹고 먹으니까 약간 좀 심심한 느낌? 그래서 자꾸 더 김을 찾게 됐나? 아니 삼겹살 부른 거예요? 응. 와 근데 비빔면에 삼겹살 진짜 맛있다. 아, 원래 마라탕 먹으려다가 이게 약간 좀 마라탕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하는 약간 그런 게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탕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고 싶었던 삼겹살에 비빔면 했거든요. 근데 잘했다. 지금 아주 만족입니다. 여기까지 딱 올려서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교도소 비빔면이랑 그냥 비빔면이랑 삼겹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